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공약인 수소 트램 건설 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사업 용역비 2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빠지게 된 가운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7명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1년 5개월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허위 자료를 작성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타낸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동부의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이 기습적으로 인상돼 농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소트램 건설 사업이 반대 기류를 감안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트램 용역비 2억 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예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트램 설치 공약. 강기정호 출범 넉 달여 만에 공약 추진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며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올릴 내년 예산안에 트램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트램과 자동차 차로를 혼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 부담도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최근 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 45%가 반대하고 있다고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속도 조절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시도 트램의 장단점 추진 과정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시장은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교통수단 다변화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수소트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농성역에서 챔피언스필드까지 2.6km 구간에 12,725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수소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의회가 추경예산심의에서 광주시가 상정한 용역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반대 기류가 강하게 나타났고 지난달 열린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시민과 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즉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것. 광주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트램 공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 토론회와 의견 청취 등 공감대 형성에 우선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국가산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제안서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19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토부는 67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광주 지역 현장 실사를 거치는 등 권역별 현장 실사 후 다음 달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은 통상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5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와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순천과 광양까지 확대됐고요. 당분간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기온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는 14도가량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이후 멈춰있던 학동사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남아있는 건물 철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와 구청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겠다며 안전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관리와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1층 높이 목조주택의 지붕을 뜯어내자 잔해물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공사 관계자는 날리는 먼지를 막기 위해 건물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붕괴 참사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이 목조주택을 시작으로 신고가 끝난 50여 개 건축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안전대책은 무엇이 더해졌을까? 참사 원인으로는 지상에 굴삭기를 놓고 작업화를 이용해 건물을 무리하게 밀어낸 것이 지목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를 건물에 올려 한 층씩 철거하는 것으로 공법을 바꿨습니다. 2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공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외부 통행자나 외부 건물 피해 없도록 그렇게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또 학동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건축물 감리법에 따라 현장엔 감리자가 상주하고 계획서를 어긴 게 드러나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동구청은 계획서대로 철거가 되는지 불법 제하도급은 없는지 전문가와 불시 점검을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제하도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요. 건물 110개 동에 대한 철거는 보상 협의가 남은 곳을 제외하면 내년 3월 말까지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족이 참사 현장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재개발 조합과 입장이 달라 광주시가 협의에 나섰습니다. 철거가 재개되고 안전한 공사를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계획을 어긴 날림 공사가 참사로 이어진 만큼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해 육아휴직 급여를 타낸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휴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아간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전국에서 처음 진행한 전수조사로 다른 시도에도 이 같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2년 전 광주 한 사업장에 다니던 여성은 7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700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출근했고 이 기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명이 계좌가 아닌 사장의 개인 통장에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 운영 사이트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30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80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걸로 추정되는 액수는 1억 1,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조기 복직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노동자인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적발된 수급자와 사업주 17명에 대한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적발 대상에서 남성 수급자는 7명 포함됐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 받을 것이고 추가 징수액에 대해서도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노동청의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건수로 수백 건.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시민단체가 12구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12구 참사가 부실한 대응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내각 총사퇴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참사 직후 경찰청이 작성한 시민사회 동향 파악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12구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을 종료하고 추모의 공간으로 전환한 가운데 안심도시를 목표로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추모의 시간에서 책임의 시간으로 이어가겠다며 광주시가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조례와 예산, 정책 등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빼고 준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엄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들이 받아들인 임금 삭감과 상여금 반납으로 회사는 정상화됐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오는 16일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농업 전기요금 인상이 농어가의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비해 농업 전기요금 인상률이 커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어 주산지인 완도군의 한 육상양식장입니다. 산소 발생기와 수중 모터 등 24시간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 양식장에 부과된 10월 전기요금은 천여만 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3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한전이 지난 4월 킬로와트당 4.9원, 지난달에는 7.4원 등 올해 두 차례 요금을 인상했고 여기에 기후환경 요금 등을 감안하면 19.3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전이 전력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면서 농업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농어가가 사용하는 전력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전자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과 비교해 인상률이 두 배에 달했습니다.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20%를 차지하는 광어 양식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적인 인상으로 지금 산업용에 비해서 3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분은 정부가 좀 이 농업업인을 위해서 보전을 해라. 한전은 가격 기준으로 농업 전기요금이 산업용의 50%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양식업계와 농민단체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정부 부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의 매출액이 출시 석 달여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공앱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해 민간 배달앱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 출시된 전남 공공배달앱 먹갭입니다. 가입비나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도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출시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면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결제 금액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억 한 5천 정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과거 여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도입했지만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공공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는 4,500여 곳으로 민간 배달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의 가입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합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도 자기는 그냥 많이 하는 배달앱을 좀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초반 반짝 흥행을 극복하고 공공 배달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폰이라든가 할인 제도를 두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예산으로 이 부분을 대폭 확대를 해서
전라남도는 올 연말까지 가맹점을 6천 곳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2억 원인 지원 예산을 내년엔 5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값 할인에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최악의 물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돗물 절약에 상응한 요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수도요금을 추가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사용량을 10% 줄이면 그만큼 감소한 수도요금의 10%를 추가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수도본부는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하면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광주 자치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 편차가 심해 재정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광주 북구에 406억 원, 서구에 334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반면 광산구 307억 원, 동구와 남구에는 252억 원, 249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균형적인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에만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순천과 광양까지 확대됐고요. 당분간이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기온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일교차는 14도가량으로 어제만큼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아주 쌀쌀합니다. 한평에 현재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주 1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구리는 영하권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 하게 알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